구독해 구독해 너만 웃기 전에 구독해 구독해 얌마 소금아 엄마 왔다 야 소리 하지 마라 장비를 정비합니다 진짜 님들아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고 좀 토할 수도 있어요 낫도 더운데 난 냄새 나는 거를 잘 먹어서 그럼 이거를 한 100번을 쳐 자 이게 바로 저염식당이다 밥을 여기다가 넣어 그것도 또 콩밥이야 여기에 낫도를 부어 쪽파를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부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손에 안 먹고 좋아요 김을 여기다가 부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어요 밥 드셨어요? 엄마 똥밥 만들고 있다 똥밥 근데 형소금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줄까? 완전 알뜰하게 싸지 않나? 이거 봐봐 엄청 알뜰하게 싸지? 근데 엄마! 엄마 이 새끼 똥밭을 만들어놨다 나 밥 먹고 있는데 나토하고는 싸던데 소금아 소금이 앉아 소금이 코 옳지 부이 소금이 앉아 옳지 손 이쪽 손 하이파이브 nope. 깎아줄게 엎드려 소금이 빵 아니 소금이 엎드려 소금이 빵 소금이 빵 아이씨 때려보네 눈알이 빨갛다 엄마를 쳐다보는 저 눈동자 좀 봐라 엄마 나도 사춘기 때 엄마 많이 노려봤나 기억 안 나지? 지금도 먹어보거든 매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랬는 줄 아세요? 진짜로 그 아프면은 쉬게 하지 가족들이 계속 일을 시킨다고 그걸 무슨 이때가 내가 소처럼 여기다 마부들만 있어가지고 일이야! 일이야! 하는 것처럼 나는 내 욕심에 사는 사람이거든? 나는 내 욕심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채찍질을 하면서 돈 벌어와! 이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진짜로 펀치 이거 이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묶고 다녔어 엄마 나 초등학교 때 머리 묶어주는 것처럼 묶어줘 한번 아 묶어줘 내가 스크린 잘 못한다 은지야 10시 10분임 눈이 이렇게 보통 애들이면은 뛰어놀다 오니까 머리가 다 풀어지잖아 집에 도착하면 근데 그대로였어 10시 10분이 집에 도착해 아! 아니 진짜 귀엽는데 미친이 아 진짜 머리털 다 뽑는 것도 아니고 왜 엄마들은 머리도 못나오세요 아!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안 돼 저번에 엄마 이때가 백도 아저씨한테 백도 산다고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놨어 근데 백도 아저씨가 모르고 우리 집을 누락을 해버린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백도 오는 날 백도 오는 날 진짜 어제부터 계속 그러대 하루에 수십 번을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백도 언제 오나 백도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그날에 안 온 거야 누락이 됐던 걸 몰랐지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아저씨 우리 백도 왜 안 와요 택배 밀렸나 이렇게 했어 근데 안 오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한 달째 기다렸는데 백도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내 다음번 시즌 때 잘 해줄게요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아 나 진짜 나 백도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처음 봤어 진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는데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 아가씨 때부터 항상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못 먹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아 어머니 백도 식박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루 종일 계속 그랬어 아니 백도 살인마 어?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안 오니까 얼마나 짜증 나는데 엄마는 약간 그거 같다 항상 있잖아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먹는다고? 아니 인상이 긴 거 같아 그게 아니니 어떻게 크게 끊임없이 들어가 같은 걸 먹는 거 같은데 보고 있으면 항상 2배를 먹는데 근데 계속 꾸준히 먹어 엄마들은 원래 그렇다
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이지. 많이 많이 안 먹어. 먹는 양을 보면은 많이 안 먹는데 너무 자주 여러 번 먹으니까 한 횟수를 세하려면 하루에 한 20번 정도. 그냥 먹는다. 나 네 때문에 요즘 더 살찐 것 같아. 야, 새끼 다 찾아 먹거든. 오늘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? 오늘 점심 먹는데 엄마가 진짜 옅은 된장찌개를 끓여준 거예요. 네 맛도 내 맛도 한 된장찌개를. 나는 된장찌개 킬러거든?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환호성을 지르면서 밥에 막 비벼 먹었거든요. 근데 엄마가 계속 앞에 앉아가지고 뇌를 계속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야. 맛있다 엄마 맛있다 이렇게 말해줬지. 나는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해서 째려보는가 싶어서 계속 째려보대. 막 눈치 보면서. 나중에 돼가지고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. 국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만큼을 남겼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 더 이상 못 먹겠는데 엄마 줄게 하면서 줬는데 아 니 먹으래! 이러는 거야. 갑자기 화를 내면서. 아니 엄마 먹으라면서 밥을 줬어. 근데 엄마 뭐라는 줄 아세요? 그거 들고 가면서 나 있잖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? 어 말해 이랬는데 나 너무 속상했어. 뭐가? 니가 나한테 밥 같이 먹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니 혼자 다 먹길래 나 너무 속상했어. 진짜 그러는 거야. 밥이 없어갖고 콩가루 맛있다니까. 아니 내가 어떻게 아는데 이 집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. 내가 무슨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야. 내가 된장 비벼먹고 한 이만큼 남은 밥을 줬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서 있잖아 진짜 한방웃음을 지으면서 된장을 어질나게 펴가지고 있다가 막 비벼먹는 걸 보면서 무슨 있잖아 무슨 보릿고개도 보릿고개가 이런 보릿고개가 없다고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다 먹고 있다 엄마는 지금.